장래 희망 말하기였습니다. 자, 몇 쪽이냐 하면 88이라고 써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do you want라는 표현 오가라두시라 했습니다. do you want.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would you like도 같은 표현이라 했습니다. would you like, do you want 전부 다 너는 원하니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hat이 무엇이고 be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하면 뭐가 되고 싶니 라는 뜻이라 했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은지 묻는 게 바람이나 소원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I want to be an animal doctor 하면 수의사가 되고 싶다, 동물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표현하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do you want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뒤에 동사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니. meet이 만나다니까 do you want to meet 하면 만나고 싶냐가 되는 거고요. 바라는 걸 묻는 게 맞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하고 뭐하고 똑같다? would you like 하고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너는 원하니입니다. would you like도 똑같이 너는 원하니. to do something. to do something은 뭔가 하는 것이란 뜻이니까 뭐 하고 싶냐? would you like to do something today? 오늘 뭐 이런 말. 오늘 뭐 하고 싶냐 이 말이고요. 그래서 바람 표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조언하는 때는 어떤 표현 할 수 있냐? you should가 조언할 때 쓰는 거였어요. you should. 너는 뭐뭐 해야만 안다 라는 뜻이니까 너 뭐 해야 돼? 나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u should read and speak much. 뭐 많이 읽고 많이 말하고 이래야 된다. 충고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하나 더 있는데요. what should I do는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기라 그랬어. 조언 요청하기. 근데 what should I do에서 조심해야 될 게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석되니까 어떻게는 how고 무엇은 what이니까 여기에 how를 써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라고 말한답시고 how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상대방의 충고를 요청할 땐 What should I do? 여기 보면 I can't speak English well. 난 영어를 잘 못해. What should I do?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여기에 You should read storybooks in English. 영어로 되어 있는 이야기책을 읽어야만 한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나간 거 보면 What do you want to do then?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서 뭘 하고 싶냐? 라는 표현이니까 뭐 묻기? 바람, 소원 묻기였죠. What do you want to do?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에도 뭐가 나왔냐? What do you want to be? 가 나와요. What do you want to b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에서 장래희망 물어봤더니 I want to be here. 뭐 어쩌고저쩌고 스포츠 리포터 이런 것들 이었고요. 두 번째 대화는 뭐였냐? 충고하기였습니다. 충고하기에서 지나간 거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지나간 것도 유튜브로 다시 복습할 수 있는데요. 과연 할까요? 네, 지금 수업 다 녹화해서 나중에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놓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충고 요청하고 충고하기였기 때문에 남자가 Are you alright? 너 괜찮냐? 그러고 있고요. KT. Are you alright, Katie? Katie, 너 괜찮니?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내 수업 시간에 약간 피곤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어젯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잤고 그 다음에 because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매우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You should go to bed early. 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과의 주요 표현이 뭐하기? 충고하기죠. 혹시 팔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you should go to bed early가 뜻이 너는 일찍 자러 가야만 한다 라고 뭐하기다. 이게 바로 충고하기고요. 충고할 때 you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을 써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어서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번 파트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채워보면 요까지 무슨 뜻인 것 같아? 길 건너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쵸? 우리 길 건너자.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우리가 뭐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늦을 것 같다 이 말이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class, for school. 어디에 늦을 것 같다? 학교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let's cross겠죠. Let's cross the street. 우리 길 건너자 라고 할 때 let's cross the stree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우리가 학교에 지각할 것 같으니까 얼른 길을 건너가자 했고요. 여자, girl과 boy에 대화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 대화인데 여자애가 Let's cross the stree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우리 길 건너가자. 우리 수업에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뭐래요? No. The light is red. It's not. It's not safe라고 그랬겠죠, 그쵸? No, the light is bad. 그러니까 여기에 light는 교통, light의 뜻이 불빛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교통신호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교통신호등이 is red, 빨간색이야. It's not safe, 안전하지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There are no cars and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그렇죠. There are no cars. 뭔 소리예요? 차가 없다. 그렇죠. 차가 없다 라고 하겠죠. There are 뒤에 어떤 물건이 오면 물건이 있다 없다 라는 얘기를 할 텐, 하는 표현인데 There are cars 였으면 차가 있다지만 There are no cars 니까 차가 없고 And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는 것을 그렇죠. 나 학교에 늦는 걸 원치 않는다 바라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I want 였으면 바라는 걸 말하는 거였을 텐데 I don't want 했으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다 To be late for school 학교에 지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면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겠죠. We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 first. 하면 어딘가 틀렸는데요. Comes first죠. Safety always comes first. 좀 이따가 왜 come이 아니고 comes인지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 방식은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어떨 때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죠, 이거? 그렇죠? 외워야 할 수고고요. No, the light is red. It's not safe.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not safe를 한 단어로 바꿔도 되죠? 괜찮아요. 맞아 아니야. 맞죠? not safe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을지 여러분 미리 생각해 봅니다. 좀 이따 물어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there are no cars. 뭐 여기 there에 대한 얘기 할까요?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아, 지금 새로운 친구가 와서 이 부분도 설명하겠습니다. To be 부분. 외워야 할 수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수건 뭡니까? Be late for. 됐습니까? Be late for. 그 다음에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We should는 뭐 할 때 쓰는 걸까? You should 본 적 있죠? You should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충고. 그렇죠. 충고할 때 쓰는 건데 We should는 또 비슷하지만 뭔가 좀 다르죠. We should 하면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ait for도 수거죠. wait for. wait for 무슨 뜻을 가진 수거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fety always comes first가 아까는 safe 썼는데 여기는 왜 safety를 써야 되는가? 아까는 safe인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는 safe가 아니고 safety가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come 이것도 또 수거가 총 3개가 외워야 할 수거가 총 3개 be late for 그 다음에 뭐? wait for 그렇죠? 그 다음에 또 come first 이것들 come first의 뜻은 최우선이다라는 말 최우선이다라는 말은 가장 땡땡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최우선이라면 가장 땡땡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safety always comes first를 다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Let's cross the street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 것 같아요? 함께 뭐뭐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은 첫 번째 Let's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선생님 동사 원형을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이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될 자리다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제안하고 싶으면 Let's go 하면 되겠죠 우리 같이 놀자 Let's play 됐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쓰는 건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다? 동사 원형의 자리다 라는 거예요 뭐뭐 하다라는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같이 뭐뭐 하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축구하자 한번 해볼까요? Let's play socc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와우 그렇죠 이거 뜻도 쓸게요 우리 let's 뒤에 동사 원형은 우리 뭐뭐 하자니까 우리 축구하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은 방금 why don't you play soccer 이 뜻도 조심해야 될 거는 물음표입니다 이거 같은 표현이에요 why don't we play soccer 됐습니까? 아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여기에 지금 길 건너자라고 제안하니까 Let's cross the street 였죠 Let's cross the street는 우리 길 건너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왜 영어로 먼저 why don't we? Why don't we?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 된단 말이죠. Why don't we cross street?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왜 우리는 길을 건너지 않는 걸까 해놓고 여기까지만 보이지만 사실 이 속에 숨어있는 뜻은 우리 길을 건너가자 이 뜻이니까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why don't we 뒤에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또 뭐가 오면 된다? Why don't we 두가 오면 된단 말이죠. 동사원형. Why don't we 동사원형. 됐습니까?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또 같은 표현. 네, 춤추자고 같이 제안. Shall we dance? 그렇죠.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니까 이걸 거기다 적용하면. Shall we? Shall we cross the street? 이렇게 해도 우리 뜻이 뭐냐? 우리 길을 건널래? 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자는 거죠.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 Shall we cross the street? 또 뭐가 있었더라? How about... 오, 드디어 나오네. 그래서 how about 언제쯤 될까? 얘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뜻을 먼저 쓰면 길 건너는 것 어때? 이 표현이죠. 길 건너는 것 어때도 같이 길 건너자고 제안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how about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탈토록 얘기했죠. Crossing. How about crossing the street? 길 건너는 것 어때? 됐습니까? 이 네 가지 표현 챙겨두세요.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 특징은 동사원형 마침표.
뭐뭐 하다니까. 동사원형 물음표. 왜 안 하는 거야? 하자.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동사원형 물음표. Shall we cross the street? 길 건널래?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길 건너다. Cross. 길 건너다가 cross예요? 길 건너다. Cross. 길 건너는 것. Crossing.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동명사. 동사에 ing 붙여서 뭐뭐 하다. 건너다죠. 이거 건너다. 근데 ing 붙여서 건너는 거. 건너다 어때 이럽니까? 건너는 것 어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너다를 건너는 것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맨날 쉬운 문제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건너다 어때 이러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건너는 거 어때? 어? 동사원형 물음표, 동사원형 물음표, ing 물음표네. 건너는 것 어때니까. 뭐 how about 해도 되고요. 똑같은 건 모두 똑같다? 모두 똑같다?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자리에 뭐가 오면 된다? 뭐뭐 하는 것 어때? 됐습니까? 얘는 do고요. 얘도 do죠. Shall we do? Why don't we do? Let's do. How about doing? 뭐뭐 하는 것 어때니까. 자,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네 가지 꼭 챙겨두세요. 다 챙겼죠? 그쵸? 그쵸? 뭐였더라? 본문에 있는 영어는 입이 하는 거야. Let's cross the street. 오케이, 또 뭐였더라?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얘도 개고생했어. 이렇게 될 때까지. 뭐라고?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오케이, 또 뭐라고? Shall we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How about crossing the street?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 같이 하자고 하는 표현들이라고 몇 번째 얘기하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많이 얘기 안 했어요. 한 달 동안은. 됐습니까? 같이 하자. 4종 세트 가르쳐줬어요. Shall we dance? Let's dance. How about dancing? Why don't we danc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엔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be late for class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We are going to school 하고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건 뭐냐? 자, be going to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Be going to 뒤에. 자, 이거는 우리 본문에 나온 거니까 We are going to be late for class는 뭐 끊어읽기 하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be late는 우리는 늦을 것이다. 수업에 이 뜻이죠. 일단 수거 먼저 얘기하면 Be late for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에 늦다, 지각하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수업이 왔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we are going to be late를 보고 우리가 짚을 건 시제죠, 시제. 그렇죠, 이거 무슨 시제라 그래요? 미래 시제라 하죠.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거 한번 볼까? We are going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야? 학교를 가는 중이다.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 뭐 가는 중이다. 끊어읽기대로 할게요. 자, 끊어읽기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죠. We are going. 우리는 가는 중이다. 어디로? 학교로. 됐습니까? 자, 이 to하고 이 to가 전혀 다른 to입니다. 생긴 건 똑같지만. 이 to 뒤에는 어떤 의미가 왔어요? 늦다가 왔죠. 늦다. 그쵸? 이걸 보고 이제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동사라 그러는데 나는 하다시라 그래. 내가 하다시 그러면 그게 동사야. 놀다 동사니까 하다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과 아무 관계 없이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planning to로 바꿔 쓸 수 있는 무슨 시제? 미래 시제. be going to 정리하면 얘를 간단하게 표시하면 be going to 뒤에 뭐가 오면 do가 오면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오면 얘는 가다라는 의미와 아무 관계 없이 이 여기에 올 동사 원형의 행동을 할 계획이다, 갈 예정이다, 뭐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to 뒤에는 무슨 시야? 이름 시죠. 그렇죠? 하다 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where. 어디로. 그렇죠? 여기에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가는 중이다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제를 1학기 때 뭐라고 배웠어요? 가 들어있는 현재 진행형이라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장의 시제는 뜻이 우리가 학교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미래에 하는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고 있어. 그 이유는 to 뒤에 장소가 나왔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똑같이 생긴 여기까지 다 똑같이 생겼죠.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도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여기에 하다시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간다라는 의미하고 아무 관계 없이 늦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야.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느냐 어떤 물건이 오느냐 장소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거 정리했고요. be late for도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 the light is red. It's not safe 하고 있는데요. 자, 해석해보면 안 돼 말이죠. 그렇죠? No, we, no 뒤에 생겼단 말. we, no, we 여기 생겼단 말로 볼까? No, we, no, we shouldn't cross the street. 맞습니까? No 뒤에 생겼단 말은 뭐다? No, we shouldn't cross the street. We shouldn't cross the street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우리는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되겠다. 우리 같이 뭐뭐 해야만 된다 할 때는 we should 동사 원형이지만 우리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we shouldn't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No, we shouldn't cross the street 뭘 놓고 the light is red 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We shouldn't cross the street. 뭐 the light is red일까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말은 뭐다? Because죠. No, we shouldn't cross the street. 우리는 길을 건너서는 안 돼. Because the light is red. Because the light is red 하면 무슨 뜻이야? 신호등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the light is r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it's not safe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it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입니까? 1번이 뭔데? 자, 새로운 친구 또 뭔지 모를 테니까 설명 좀 할게요. it은 it 간단하게.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it은 몇 가지 it이 있다고 다 배우게 될 거냐면 총 4가지 it이 있다고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배웠지, 너는. 학교에서는 두 가지까지 배웠, 아, 세코에서도 세 가지까지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자, 제일 먼저 배운 it은 이런 it이죠. 됐습니까? 아, 한번 읽어볼까요? Read 라고 읽으면 안 되지. Read 라고 읽어야지. I read a book. It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it이 있죠.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의 it은 뭐 할까? 뭐 오늘 보니. It was. 뭐 이러지 뭐. Cold. 됐습니까? It was cold. 이건 뭔 소리야? 추웠다. 추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도 못 하는. 선생님, 이시 없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 보여줄게. To swim is good for health. 뭔 소릴까요? 수영은 건강에
이걸 수영이라고 하면 되나? 아, 수영하는 것은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민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뭐라고? Is good for health. It is good for health to swim. 이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학교 선생님도 어차피 문법적 용어를 쓰니까 이런 it을 보고는 인칭대명사라 그랬고요. 자, 이렇게 인칭대명사라는 말을 너무 뭐 쓸데없는 이거 어차피 일본말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렇습니까? 일본말을 번역한 거야. 이걸 뭐 뜻으로 얘기하면 대신원 앞에 등장했던 것을 앞만 길어봤자 했는 it입니다. 이걸 보고 인칭대명사라고 하고요. 이런 it을 보고 학교에서는 뭐라 그러고? 인칭. 뭐락 하면 안 된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시란 말이야. 주로 시간이 몇 시다, 날씨가 어떻다, 몇월 며칠이다, 무슨 요일이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이시죠. It is Monday, 월요일이야. 그것은 월요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It is good for health, for swim. 이걸 보고는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가주어. 가주어라고 그러죠. 가짜 주어란 말인데 그러면 가짜 주어가 있다면 있다는 말은 진짜 주어가 있단 말이고 진짜 주어는 누구였어요? 투스임이었죠. 수영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을 지워버리고 이 자리에 투스임을 넣으면 원래대로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주어가 길어져서 별로 안 좋아한다 했죠. 주어 짧은 거 좋아한다고. 이런 세 가지 it을 배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it that 강조구문의 it과 그리고 감옥적어 it 정도가 남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쫄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인칭대명사는 내가 뭐 대신 왔다고 했고 얘는 뭐 대신 왔다? 어북.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하는데 어북이냐? The book is interesting. Was interesting.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이게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 그쵸? 근데 몇 개야? 한 개. 그러니까 얘를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The book was interesting. 이런 걸 보고 뭐 대신 온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인칭대명사라고 하고 뭐라고 해석한다?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똑같이 선생님 좀 다르게 생겼네. 다 똑같이 생겼네. 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 다른 애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t's not safe 할 때 it은 이 셋 중에 뭐예요? The street 첫 번째. 그렇죠. 인칭대명사죠.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We shouldn't cross the street. 안 돼. 우리 길 건너면 안 돼. Because the light is red. 신호등이 빨간색이기 때문이야. 그것은 안전하지가 않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it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it이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해석하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 대신 왔어? 그 도로는 안전하지 않다?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아. 틀리진 않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답에 2% 부족해. 그래서 뭐 대신 왔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너는 것은 그 도로를 건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순 뭐 대신 왔을까요? 그렇죠. 해도 되고 The street is not safe. 이걸 해도 되겠죠. Cross the street is not safe. 자, cross the street는 길 건너 가다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길 건너 가다를 뭐로 바꿔주면 돼? 만들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웠어. 지금처럼 어떤 방법? 동명사 동사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배웠어. 동사 앞에 to 붙이면 뭐라고 부르고 to 부정사라 부르고 뭐뭐 하는 것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형태를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It's not safe. It is not safe.
그렇죠. 그때 쓰는 게 바로 It is not safe to cross the street. 뭔 주어?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25대지 왔는지 분명히 얘기해 줬어? 됐습니까? 안 적어 놔도 안단 말이지. 역시 천재들이군. 와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도 하기로 했냐면요. Not safe 한 단어로 해보기로 했는데요. 뭐죠? Dangerous야, dangerous야. Dangerous. 오케이, 무슨 시 와야 돼? 무슨 시 와야 돼? 어떤 시 와야 되죠? 그래서 dangerous. It is dangerous. 자, 어떤 시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야. 눈만 뻑뻑거리고 있다. 자, 내가 왜 형용사를 어떤 시라고 하냐면, 형용사가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이런 애들이 형용사거든? 어떤 행복한, 어떤 슬픈이니까. 알겠습니까? 형용사란 말은 일본 애들이 쓰는 거라서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시라고 할래 나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냥 이게 이제 뭐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Danger가 오면 안 된다. 얘는 뭐야? 이라는 명사, 이름씨니까. 됐습니까? 그것은 위험하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면, 비동사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떻다가 돼. 그래서, 어떻다가 되는 거.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어떤 행복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비동사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not safe 대신에 dangerous 쓸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no cars. 차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아이고, 한땀 한땀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젠 이 얘기 할 것 같죠. 자,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뭐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re. 첫 번째는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I go there. 이거 뜻을 쓰면 그렇죠.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there의 뜻은 거기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do you go? I go there. 어디가? 거기가. 됐습니까? 자, 근데 밑에 있는 문장 There is a book in my bag은 뭔 뜻이야? 그럼 여기에 대어는 무슨 뜻이야? 아무 뜻도 없다. 됐습니까? 다만 뭐랑 같이 사용되면서?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서. 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많이 얘기했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어. 뭐 이다란 뜻으로 쓰인 거 뭐 I am a teacher 이런 거겠지 뭐. 비동사 뒤에 어떤 것이 오면 합쳐서 것이다 돼요. 선생이 왔으니까 선생이다 되겠죠. 또 이다 되는 경우에 뭐 I am happy.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오면 합쳐서 뭐가 된다고? 어떻다, 행복하다. 이때는 것이다, 어떻다, 이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am in my room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있다 란 뜻일 때 특징은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Where. 됐습니까? 어디에? 그럼 뒤에 어디에? 내 방 안에가 있으니까 내 방 안에 있다야, 내 방 안에 있다야, 당연히 있다겠지. 그래, 비동사 있다, 존재한다 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there랑 같이 사용되면 확실히, 그래서 there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 뜻도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1학기 때 배웠어.
뭐 만약에 이게 아니고 자 어부구 나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it이죠 그러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잖아 그래서 최강권이 있다 할 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순간 books로 바뀌는 순간 나만 길어봤자 뭐야 day죠 그쵸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are죠 그래서 여러 권이 있다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there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될 때는 거기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어. 내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웬 외국 놈이 막 우리 뭐 한국에 놀러 왔나 봐. 영어를 쓰는 놈인 것 같아 틀림없이. 근데 그 녀석이 막 돌아다니면서 There is, there are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그만 그게 뭐라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최소한 뭐라고 그러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가 있다 뭐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라 했어 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규진이 확 쳐다보면서 Is there? 이랬어 Are there? 이랬어 그럼 갑자기 뭐라는 거야 거기에 아니라니까 그냥 있냐? 라고 묻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뭐 보통 이렇게 묻겠죠 Are there beautiful girls? 이러겠지 그치? Are there beautiful girls around here? 하면 뭔 뜻이야? 근처에 예쁜 애들 있냐? 라고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Are there beautiful girls in your school? 하면 뭐라 그럴래? Are there beautiful girls in your school?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라 대답하면 된다? There are no girl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are no girls. 뭐가 없다? 여자가 없다. 그렇죠. 없어. 왜 없어? 나쁜 중이라서. 그렇죠. 됐습니까? 멸종 상태죠. 안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가 지금 비동사랑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에가 아니고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no cars니까 차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얘기도 할까? 아, 이해를 하려나? 자, 한땀 하려니까 그렇죠. no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내 수업이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좀 더 이해는 잘 될걸? 자, 내가 no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I have no money 이랬어 당연히 나 돈 없다 그러는 거지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 no는 뭐로 바꿨을 수 있... 너 들은 적 있어? 그렇죠 not any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이 문장에다가 not을 넣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not 넣으면 뭐부터 만들어져? I don't have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그럼 I don't have 무슨 money가 된다? I don't have any money가 된다고요. 그래서 돈 없다. I have no money. I don't have any money가 똑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없다라 그러고 있냐면 차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쵸? There are no cars ca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is가 오면 안돼 복수라 그러지 복수 그러니까 뭐 복수라는 얘기 안만 길어봤자 day란 얘기야 참 그리고 철없는 중딩들이 day를 보고 뭐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내가 가끔 있다 그랬어 데이는 사람이 여럿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라는 헛소리 하는 애들 있다 했어. 데이는 사람이 여럿이든 사물이 여럿이든 상관없어. 여럿이면 데이야. 그런데 내가 포함되어 있는 여럿이면 뭐라 해야 돼? 위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포함된 여럿이면 뭐라 해야 돼? 유. 어, 똑같다. 유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You and your sister는 유란 말이야. 너랑 니네 누나는 너희들이잖아 You and I 하면 뭐야? 그것도 we라면 너랑 나 다시 말해 뭐? 우리
근데 I나 U가 안 포함된 여럿이면 다 day란 말이야, day. 참고로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게 day니까 여기 아 맞다 뭐 차가 없다는 얘기인데 막 말이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단 not도 넣고 no 대신에 any를 쓰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문장에 일단 not 넣으면 어떻게 돼? There are not 하고 no 대신에 any cars 하고 갔다고. 이게 둘다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There are no cars, there aren't any cars. 됐습니까? 예, 지금 방금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하는 거냐면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밑줄 쭉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하면 뭐라고? There aren't any cars. 됐습니까? 차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여기에 to가 왜 있어야 되고 여기에 be는 왜 있어야 되냐라는 거. 일단 나는 원치 않는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의미는 학교에 늦 다가와야 돼. 늦는 것이 와야 돼. 학교에 늦다 원치 않는다야. 학교에 늦는 것을 원치 않는다야. 그렇죠. 그럼 학교에 늦다는 뭐야? 학교에 늦다. Be late for school이죠. 그러면 늦다라는 하다시를 뭐뭐 하는 것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To be 하는 방법과 being 하는 방법, ing 붙인 방법 있죠. 근데 want는 뭐만 좋아해? to do만 좋아해. 야, 너 회 좋아하냐? 고기 좋아해? 채소를 좋아합니까? 반반이다. I like 같은 놈이군. 회 좋아해? 회는 안 먹는다. 그럼 고기는? 고기는 want 같은 놈이네. 됐습니까? 뭐래니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아 이거 또 설명해야 되나? 자 이거 그냥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머리 터질 테니까 일단 want 뒤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으면 to 부정사만 와야 됩니다. 왜? 이거 왜 안 쓰고 있어? 막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런 거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필요하면 쓰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준원이는 뭐 학원 그동안 계속 안 다녔어? 어? 무라카노자 다른 건 다녔는데 아 영어만 안 했습니까? 아 영어가 제일 자신 있었구나. 옛날에 뭐 초등학교 3, 4학년 때? 6학년 때 했다. 응. 안 맞았다. 왜 선생님이 막 성질 지랄 같았어? 야, 초등학교 때 학교 시험 문제 대비해 준 데가 어딨어? 초등학교 시험 뭐 시험이야? 어?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왜 우리 학원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초등학교 시험이 그렇고요. 일단 뭐 제 수업에 대해서 대충 얘기 드리면 되도록이면 문법적 용어는 최소화합니다. 형용사, 명사 뭐 이런 얘기, 동사 이런 얘기보다는 그것의 의미가 동사는 그러니까 미리 좀 우리가 내 수업은 약간의 적응 기간 좀 필요해. 형용사란 말 대신에 어떤 시를 쓸 겁니다. 왜? 형용사는 아까도 얘기했듯 다 어떤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사란 말 대신에 어찌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줄게. 자, 미안. 약간 테이프를 뒤로 감는 느낌이겠지만 그래 나도 저런 얘기 들었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영어를 처음 접할 때 내가 쓰는 전략은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물론 알바 우리는 기역, 니은이고 ABCD고 이런 얘기 초딩 같은 얘기는 안 할게. 그건 그것도 다르지만 일단 중학생들이 보기에 제일 다른 것 중에 니들이 힘들어주는 것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 뭐
뭐,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말은 나는, 뭐, 난 먹었어. 밥을, 뭐, 친구들과 같이 그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고요. 밥 먹었어, 나.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의 순서를, 뭐야, 저리 가. 얘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문장에 맨날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자를 수 있다고 얘기해. 여섯 가지 질문이겠는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오케이. 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토막이고,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한토막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했다라는 말이니까 얘 당당하게 한토막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자르면 안 돼. 됐습니까? 뭐 이렇게 잘라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그렇죠. 요렇게 합쳐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토막이고, 이것도 막 이렇게 자르면 안 돼. 됐습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한토막이야. 우리는 이 토막을 이렇게 막 이 토막들을 막 바꿔도 상관없어. 친구들과 함께 그 식당에서 나는 밥을 먹었어요. 이래도 의미가 전달되고, 이걸 뒤죽박죽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영어는 항상은 아니지만, 뭐 감탄문이라든지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순서가 다르지만, 일단 평소문일 땐 누가다라는 말부터 시작해. I am. 시제가 뭐야? I ate rice with my friends in 해도 되고 했더. 했더. 얘는 영어란 놈을 이렇게 순서를 지켜줘야 돼. 근데 그 순서를 만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학교에서 얘기하는 품사라는 거야. 품사. 내가 말하는 건 무슨 씨.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랑 동사라고 하는 누가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누가다. 그 다음에 중요한 순서대로 갖다 놔. 내가 먹었다고 그랬잖아. 그럼 제일 궁금한 게 뭘 먹었는지 궁금한 게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먹었는지, 또는 누구랑 먹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부사란 말, 부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했는데, 애들이 맨날 형용사랑 부사랑 맨날 헷갈리는데, 형용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란 말이야. 어떤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어떻다 되고, 됐습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어떤 식으로. 부사는 내가 하는 말로는 뭐라 그래? 맨날 내가? 어찌씨. 어찌씨라 그러지. 어찌씨야, 부사야. 됐습니까? 그리고 부사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누구, 무엇이야? 어떻게. 누구는 명사다, 이름씨다, 이놈아. 무엇도 명사다, 이름씨다, 이놈아. 됐습니까?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면 걔를 보고 어찌시 부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I like it 해서 어찌시 어딨어. I like it 중에 어찌시 어딨어. 없죠. 그쵸? I 이러지 왜.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넣었어. I really like it. 그럼 얘가 어찌시겠지. 그쵸? 어찌 좋아한대. 정말. 그쵸? 진짜로 정말로 좋아한대. 그래서 어찌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뭘 만든다? 어찌, 어찌, 하다. 이게 어찌 어떤 만들었나? 어찌 어찌 하다라는 말 만들어. 어찌 좋아한다고? 정말. 정말 좋아한다고. 부사가 하는 일을,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라는 말이 어찌 하다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뭐 어찌 하나 더 먹여줄까? 그렇죠. 누가 뭐 한답니까? 빠르게 달린다. 내가 뛴다는데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이건 뭐야? 빠른 카.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어찌고 얘는 어떤이지.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씨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어찌 어떤 만들죠. 그렇죠? 지금은 춥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볼게. 그럼 어찌 춥다고? 매우 춥다고. 얘가 어찌씨 부사야.
어찌 씨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어찌 하다 만든다 했잖아. 근데 두 번째 일은 뭘 만든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매우 추운. 어떤 씨 앞에 뭐 있네. 어떤 씨 앞에 뭐 있네. 비동사 있네. 그러니까 다가 되는 거야. 매우 추우니 매우 춥다. 어떤 씨 앞에 비동사는 어떻다 된다 했어. 뭐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어찌 씨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아 세 번째 일은까지 하지 말자. 여기까지만 할게. 품사가 중요하다 말 품사가. 품사를 근데 니들한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렇게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 말로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명사는 이름씨야. 왜? 마이크 명사니까. 얘한테 마이크라 이름 붙였잖아. 책상 이름 붙였잖아. 쟤한테 데스크 명사란 말이야. 마이크 명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시. 하다시는 일반 동사들을 얘기하는 거야. go, play 이런 것들. 가다, 먹다, 뭐 놀다 이런 것들. 에 그렇고요. 뭐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there are no cars는 there aren't any cars 하고 같다. 차가 없다란 말. 그 다음에 I don't want to be 되는 이유. 늦다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늦다라는 말. be late for school은 늦다인데 to를 붙이면 늦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가 되니까 to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we should는 뭐 할 때 쓴다? 그렇죠.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꼭 해야 할 일을 얘기할 때. sh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인데 여기 still 무슨 씨예요? 일단 해석은 우리는 여전히 초록색 불을 기다려야만 한다인데 여전히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쵸. 어찌죠. 됐습니까? 그래서 wait for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만 돼. 그래도 기다려야 돼.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다음에 safety always comes first.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다. 이런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전한이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안전한이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 말이 와야 돼? 안전이라는 무슨 씨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safe라고 써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반대로 여기에 it is not safety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afe 올자리와 safety 올자리 구분하세요. 이런 거 학교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t is not safety. 됐습니까? 안 된단 말이야. It is not safe. It is danger. 돼 안 돼? It is dangerous 해야 된다고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적고 명사 자리에 명사 적어야 돼요. Safety always comes first. Safe always comes first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safety 이 대화 속에 safe도 보이고 safety도 보이는데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 어떻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시 쓸 자리고요. 얘는 무엇이 우선한다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가 와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fety always comes first가 안전이 항상 최우선한다는 뜻인데 이게 항상이란 말 넣어야 되겠네. 이거하고 같잖아. 그쵸? 그럼 safety always comes first하고 같은 표현은 뭐다? 자, 일단 얘는 나중에 넣을 거야. always는.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야? 어떻게 하면 되겠다?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이러면 되겠죠.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아이고, 뭐 하나 빠졌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always를 넣체. 그쵸? always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빈도 부사는 누구 들어갈 위치다? not 들어갈 위치죠. 이 문장에 만약에 not을 넣는다면 뭐야?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이든 not 자리니까 not 들어갈 자리에다가 always 넣으면 되겠죠.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대비했어 방금? Safety always comes first 하고 같은 뜻인 문장을 고르세요를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안전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와우, 대화 하나를 이렇게 했어. 자, 내 수업은 이렇게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통문장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본문이었으면 심화 학습도 하고요. 그렇게 지나가고. 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그거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거 끝났어. 그럼 이제 멀리서 전체 내용 파악합니다. 누구랑 누가 대화하는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자아이가 뭔가 제안을 하죠. 그쵸? 뭐 하세요? 그렇죠. 길 건너자죠. 그리고 길 건너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있죠. 왜 길 건너자고 여자아이가 제안합니까? 학교에 지가 갈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남자아이 반응은 어 그래 하자 이럽니까? 아니죠. 안 된대죠.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죠. 왜?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차근차근.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됐습니까? 그리고 빨간불일 때 지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안전하지 않다 그러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또 뭐래요? 에이 왜 이래? 이러면서 뭐라 그래? 차가 없잖아 이러죠. 그렇죠? 차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고 저 앞에 원하는 거예요. 이거의 주요 대화는 원하는 거 말하기인데 이번에는 여기는 원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죠. 원하지 않는데 뭘 원치는 않아? 학교에 지각하게 원치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남자애가 되게 뗀뗀하죠. 그렇죠? 성격이. 그렇죠? 그래도 건너면 안 돼!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 건너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를 기다려야 되고? 초록색 불 기다려야 되고 세 문장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건너면 안 돼! 이러고요. 그 다음에 아, 세 문장 아니군요. 초록색 불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불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항상 최우선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나볼 준비가 됐네요. 누가 얘기했더라? 거리야, 보이야? 거리 얘기하죠. 뭐래요? Let's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We.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해요? We are going. We are going to late. 와, late가 언제부터 동사야? We are going to be late. To 부정사는 to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돼. late가 늦다야, 늦은이야. 늦은.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어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장치가 뭐라고? be. 그래서 we are going to late 하면 안 된다고. We are going to be late 뒤에 전치사. be late. Be late for school. School 안 외웠어?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안 돼! 이러잖아. 안 되는 이유. 빨간불이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잖아. 안전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세 문장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얘기하기를 뭐래요? No. The light is red.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The light is green. 알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놓고 초록불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다. It's not safe. It's dangerous. 기억날래나? 뭐 대신 왔다고? To cross the street is not safe. When it is, when the light is red. 빨간불일 때 길 건너는 거 위험해. 됐습니까? OK.
그래, 그랬더니 또 여자애가 아, 얘 좀 그런 거 같아. 뭐라 그래, 여자애가. There 차가 없다잖아. 그렇죠? 차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거 얘기해, 바라지 않는 거 얘기해. 뭘 바라지 않는데?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 There are no cars. R 했는데 car 할 거야? Cars. 한번 길어봐서 they. There are no cars. And. 나 원초.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됐습니까? 원치 않는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계속 뜨뜻하게, 그렇죠? 여전히 아직도 뭐를 기다려야 된대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항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We 해야만 된다니까. We should still 동사 원형. Wait for what? The green light. Green light. Why? Because 안 넣었지만 safety. Safety. 뭐 해봐. 움찔움찔만 거리지 말고 safety always comes first.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됐습니까? 오케이. 뭐 신선합니까? 이런 수업 처음 봐요? 오케이. 머릿속에 쏙쏙 안 들어오죠, 그쵸?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큰일이군요. 영어는 이게 하는 거야, 이게. 영어는 말이야. 요새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이고, 얘가 언제 내 아파트 끝내겠노? 자,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커뮤니케이트는 보통 한 과의 대화 파트 중요한 거 몇 가지? 두 가지. 문법 파트 중요한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트는 대화 파트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 뭐였더라? 가장 중요한 게 What? Do you want to be want 뒤에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에서 바람 묶기였죠.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니 이때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이런 거였고 바람이라 하면 된다네. 바람을 묶고 답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게 you should 해서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뭐하기 충고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원하는 거 묻고 답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제이든이 뭐래요? Did you see the news? 그 다음에?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내가 이런 표시는 뭐예요? 끊어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제 끊어읽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끊어읽기에 대해서 다른 끊어읽기랑 조금 다른데요. 나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찾느냐면 이걸 찾아요. 문법 용어로 하면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끔씩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표시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떨 때 이런 표시를 하냐면요. 뒤에 is 할까 are 할까.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The boy is in the room are handsome. 오케이. 내가 이런 표시를 어떨 때 하느냐. 우리말에 없는 일이 영어에 일어날 때 내 이 표시를 하는데 이걸 보고 내가 뭐라 그랬더라? 전치사.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전시사뿐만 아니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하는데. 아니, I need a book to read. 내가 뭐 한대? 읽을, 난 원한다. 필요로 한다. 무엇을? 읽을 책을. 읽을 책을. 우리말에 안 일어나는 일 중에 영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얘 무슨 시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우리말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후치수식이라고, 정확한 명칭은 뒤에 놓고 꾸며둔다고 해서 후치수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죠? 어렵잖아. 어떤 시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요. 이 문장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쓰겠죠.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 room이니까 the room is야, the room are야, the room is지. 나 영어 공부 잘해. 웃기고 있네. 방이 잘생겼냐? 어? 자, 이거 한번 길어봤자 뭐야 이거? day 잖아 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들은 잘생겼다 이 말이잖아 결국은.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읽기 할 때 세 번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무슨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갔다?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다, 그런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did you see? 넌 봤냐 이 말이죠. What? The news. 그러니까 소식 봤어? There was a fire. 누가다? 불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했었다는 얘기죠. Where? At the shopping mall. 어디에서? And the girl was. Steve. 그렇죠. 여기 이렇게 있다.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다? 여자아이가 있었다. Still in the building. 여전히 어디에? 여전히 건물 안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죠? 됐습니까? 위급한 상황 얘기했어요. 유리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Really? Reall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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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ed. What happened to the girl? 이겠죠. What happened to the girl? 모르겠어.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니? 됐습니까?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누구누구 하면 누구한테 뭔 일이 생겼어? 넌? 야! 친구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럼 뭐라 묻겠어 친구한테? What happened to you? 하면 되겠죠.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과거에 무슨,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거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그쵸? 이것도 보일 거죠.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했었니? 됐습니까? 자, luckily 들었으니까 우리가 한숨 쉴만 하죠. 그렇죠. 어찌 누가다? A firefighter가 found 했다. Whom? Her. Where? In the restroom. 됐습니까? 그래서 소방관이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여자아이를. 여자아이도 똑똑하네요. 불났을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여기죠. 됐습니까? And 뭐 했다? And saved her. Save 하면 안 되는 이유. Saved 해야 되는 이유. 좀 이따 얘기하겠죠. And saved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 좋은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뭐, 좋다기보다 하여튼, 하마튼 큰일 날 뻔 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luckily 라는 말이 저기 있는 거죠. 그럼 유리의 반응은 어떻겠어? 이렇겠죠. 그렇죠? 유리가 뭐라 그래요? Wow, that's great.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그러니까, wow, that's great.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I know. 난 알아. I want to be like him. 하면 되겠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대죠. 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싶다였으면 뭐라고 해서 I want to like him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like는 여기선 무슨 뜻이 아니라 뭐뭐 같은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뭐뭐고 할 수 있냐면 얘가 좋아하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러면 여기에 be가 필요 없죠. be가 있는 걸로 봐서 좋아하다 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뜻 뭐 뭐뭐처럼이죠. I want to be like him.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제일 좋아하는 문제 뭔지 알아? 아까 전에 우리가 늦을 것 같다 늦게 될 것이다가 뭐였어? We are going to late였어. We are going to be late였어. 그렇죠. be가 왜 있어야 돼? 어떤을 어떻다 해야지 to 뒤에 동사가 완성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여기다가 I want to like him 하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난 그 사람 좋아하고 싶답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be가 없으면 안 되겠죠. Hey,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그래서 뭐 너는 원하냐? 무엇을? 이란 질문이죠. 소방관 되는 것을. 됐습니까? 머뭇기. Do you want to네? 머뭇기. 바람 묶기죠. 뭔가 내고 싶니?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내용 파악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문장을 꽈놨어. 됐습니까? 보통 문제가 쉽게 나가면 그래 난 소방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 텐데 그게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래요?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I don't know how. I don't know how. 나는 방법을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고 있죠. 제이든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우리말로 해석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유리가 뭐래요?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taekwondo.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되고 운동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를 배워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이든이 뭐라 그래요?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돋보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가 아니고 did you인 you. 됐습니까? There is가 아니고 there was in you. 오케이. 그 다음에 fire는 여러분들이 원래 fire는 원래 여러분들이 배운 뜻을 왜 이래 색깔이 왜 안 바뀌어? fire는 원래는 어를 붙일 수 없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어를 붙였네. 왜 그럴까? 저 fire가 무슨 뜻일 때는 셀 수 없지만 무슨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머더 빌딩, 머더 쇼핑몰.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 만들라고? 무엇이죠? 이것만 있으면. 근데 where 만들라고 붙였죠. And the girl was.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Still in the building. 여기도 뭐 여전히 건물 안에 있었다. Really, what happened to her? 중요한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What happened to 누구누구? 누구누구에게 뭔 일 생겼니? 상대방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What happened to you? 그 다음에 luckily. 왜 lucky가 아니고 luckily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다음에 a firefighter found에 대한 얘기 in the restroom and saved and하고 saved 사이에 뭐가 생략됐죠? 뭐가 생략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잠깐만 기다려 나중에 얘기해 지금 생각만 해놔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올 수가 없다? save가 올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w that's great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해석하면 그거 참 멋지던데 뭐가 멋진데
됐습니까? 이 말이죠. 뭐 대신 왔냐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여기서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잘 안 해? UP 영어학원 밥 좀 먹었네. 이 자리 아까는 왜 럭키가 안 되냐고 물어봤어. 그쵸? 왜 ly 붙어 있는 걸 써야 되냐고. 이번에는 왜 ly 붙어 있는 거 쓰면 안 되냐 이걸 물어봤어요. really hero가 왜 안 되고 real hero 해야 왜 이래야 되냐.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자, 그래서 이것도 얘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미 벌써 얘기해 버렸어요. 원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유리가 하는 와우부터 시제가 바뀐 거 눈치챘어요? 눈치챘죠? 그쵸. That was great 아니잖아. That is great. 그쵸? The firefighter was가 아니고 is잖아. 그치? 됐습니까? 여기도 I wanted가 아니잖아. 그러면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오케이. 그래서 뭐 묻기? 바람 묻기, 원하는 거 묻기, 소망 묻기. 근데 제이든이 그렇다 하면 될걸. 여기 NO가 왔어요. NO. 그래서 내용 파악. 제이든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 OX? X죠. 됐습니까? 유리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 OX? X죠. 알겠습니까? 그런 사기치는 문제 만나봤죠. 학교에서 이미. But I don't know how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뒤에 생략된 말도 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 말인데요. 그렇죠. 이 자리에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된다 그랬어. 해석 보고 하면 안 되는 경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완전하게 완성시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관이 그렇죠. 여기다가 뭔 말을 더 붙여도 되죠. 내가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 뒤에 두 뒤에 무슨 말을 더 붙일 수 있을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라는 의미의 말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뭐 요청하기? 그렇죠. 이거 보이죠. 충고해달란 말이죠. 무엇을 해야만 할까? 충고 요청했으니까 충고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자, 여기서는 I think 뒤에 또는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앞에 뭔가 생략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생략된 녀석은 이 과의 주요 문법이죠. 맞죠? 됐습니까? 여기 생략된 거. 그 다음에 and하고 learn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죠. 그렇죠. 그래서 run의 생김새가 뭐 이거죠. run도 아니고 to run도 아니고 ing 붙인 것도 아니고 뭐가 생략됐을지.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당연히 뭐 묻겠어요. that 그렇습니까? that이 뭐 대신 왔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이 말인데 뭐가 좋은 생각인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밤새도록 꿈꾸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미스테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인사해요.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일주일째 기력 다 쓴 것 같은 기분인데. 에이, 그렇게 희망이가 없으면 어떡해.